제국 동부 크로이첸주 비치 공도 바레아 하트 사드 명문 알바레아 공작가 저택 유시스가 여기 있나? 당주 대행 집무실 잘 앉아 있네. そうか。ログナー公も欠席されるとは。次第から当主が出席するのはそちらの家だけになりそうだな。ああ、因果なことにね。ログナー公もギリがたいというか、不器用でいらっしゃるというか、一年半前の内戦の謹慎を未だ続けていらっしゃるとはな。武闘派として兵も率いた身では、慎重になるのも仕方あるまい。 うまく立ち回りすぎている。クロスベル総督のことを考えたら謙虚すぎるとは思うがな。ユーシス。ユーシス・アルバレア。ただの愚痴だ。ところでバラッド公とはどんな人物だ。噂通りの人物さ。ただ 愚かで強欲ながら己の益には恐ろしく悟く。抜け目ない。どう会議を引っかき回してくれるか。世話役として今から頭が痛くてね。<laughs> お前のお父上ハイアームズ公がいらっしゃるなら少しは安心できるだろう。あの方ならばめったなことで遅れを取ったりはしないはずだ。そうか。まあ父上のバランス感覚は大したものだと思うが、 しかし、サザーラントに続いてクロスベルでも事件が起きている。どんな不測の事態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せいぜい君も気をつけてきたまえ。言われるまでもない。頼みにできそうな面々の当てもあることだしな。そういえば、第二の演習とちょうど時期が重なるようだが、まあいい。個人的にも楽しみにさせてもらうとしよう。 かつての一組のライバルの結束をね。ユーシス様、約束の方が見えられましたが、どうされますか？ああ、構わん。そのまま通してくれ。はい、どうぞ中へ。 박차고 오네. 야호! 유시스! 히사시부리! 요크 기타나, 미리암. 스코시 오크레타 요다가? 소레가 신세니 도마도쩌때사. 난데 유시스니 아우노니 이치이치 교과 돌아나게 나라나인더가? 오마에노 타치바크라 시타라 도젠 스기리토와 오모우가. <笑>えい、どころ、なんで避けるのさ。いい加減に学習するがいい。お前も15歳だろ。少しは年頃の娘らしさを。母ちゃん、好きあり。しま、 ねえ、シシ、捕まえた。こら、離れるがいい。お前のその格好だと、いろいろと危ないだろうが。まったく、髪型変えて、かっこつけすぎじゃないの。眉間のシワがこれ以上増えないよう、僕が和ませてあげる。ねえ、余計なお世話だ。チャイメダリンだ、여전히。 맛있겠다. 오이시. 그놈의 아짱도 타베타 팬케이크니 마케테나이카나. 최근 마치노 코라가 니타요니 흐르마테 크루가 오시에타노와 오마에다나 미리암. 응, 소다요. 유시스노 토코로니 크루 타베니 난카 나카요크 나츠아테사. 이이 코타치다요네, 민나.
ああ、そうだな。作られし存在。だからどうしたという話だな。まあこれ以上背が伸びないかもとため息はついていたが。ん？なんでもない。それより結局お前の方はどうするつもりだ。こちらの予定に変更はなしだが。うんうん、いろいろあったけどそれは大丈夫。ねしし、嬉しい？僕と一緒にバカンスに行けて。ふん、確かにバカンスと言ってもいいくらいの景勝地ではあるな。開かれるのは油ぎった思惑が入り乱れるようなカーニバルだが。うまいねユーシス。はあ、でもやっぱり情報制限は食らってるんだよね。貴族関係とかギルド関係とかあくまで限定的ではあるんだけど。気にするな。というか情報局としても当然の処置だろう。鉄血の子供であるお前はむしろ配慮されてる方なんじゃないか。それでもレクターくらい権限があれば7組のみんなをもうちょっと助けてあげられるんだけどな。リーンとかアリサとかマキアスなんかも厳しそうだし、フィーとサラは自分たちで何とかしちゃいそうな気がするけど。だから気にするな。お前が7組の一員であり続ける方が何倍も価値があるだろう。あ、もう一回抱きついてもいい？却下だ。あれ、この音。まあ7組関連だ。何かあったのか。これってまさか。久しぶりだなユーシス。ん？なんだ、ミリアムもいるのか。ガイウス？이번엔 이렇게인것 같네. 제국서부 라마르주 랑그독 협곡지대. 뭐야 이거? 활락도시 라크웰. 네온사인 반짝반짝하네. 눈 아프겠다.여긴마을외곽쯤되나? 옆병이랑옆병이야? 뭐야? 바빠보이네. 中も悪くない。うちとやり合っても結構いい勝負をするんじゃないかな。帝国の内戦以降どちらも修羅場でしたからな。竜は頭が変わり彼らの方といえばどちらも譲れない戦いってわけだ。こっちとしても早くやり合いたいんだけどね。なんだ、気づいてたのかよ。おいおい、戦撃の見ての通り丸腰だぜ。警戒するのはこっちじゃねえか。失礼だが、あなたに見せる隙はない。バルデル様と相打ちになったほど強者たるあなたには。たく、何度か一緒に飲んだこともあるってのによ。緊張しないで飲めるのはうちのパパくらいじゃないの。それにしても、
つくづく不思議だよね。おじさんと相打ちになったのはこの目でちゃんと見たのに、やっぱりあの紫の影みたいなかっこいいのが関係してるわけ？どうだかな。それよりこんな場所でやり合おうとか言わないでくれよ。お前さんたち相手じゃさすがに勝ち目はゼロだからな。やっぱ食えないおじさんだね。分かってるって。今回はお互い様子見ってことは。本命と蹴りをつけたらシャーリーたちの相手もしてよね。それじゃあごゆっくり。失礼する、両兵を。怖い怖い。若くて持ってるやつにはおじさんじゃかなわんよ。불안붙었는데나そう思わねえか。独り言だ。構えるな大佐。お前さんの親父には若い頃に世話になったこともある。こいつの銘柄も教えてくれたしな。まあフィーの件についてはいずれ礼をさせてもらうつもりだ。俺たちを追い回すのもいいが、せいぜい若いのを支えてやるんだな。まあお前さんも十分若いだろうが。参ったわね。3年前と同じじゃない。大佐か、久しぶりにその名を聞いたわね。血染めのシャーリー。ううん、赤の戦記だったか。あの子にもほとんど気づかれてたし、ちょっとブランクを感じるわね。最近じゃフィーもめきめき実力をつけてるし、アラサーを実感するというか。私はまだ27、もう少しで28だけど。あ、焦ったなんてないんだからね。それはともかく、最強の両兵団2つに竜たち、そして紫の一団、正念場になりそうね。私にとってもあの子たちにとっても。それにしても子爵閣下とは全然タイプが違うけど、あれはあれでかっこいいおじさまね。여전하고이번엔또어디누구냐あら、あなたにしては早いですわね。見入ってますわね。私も初めて見た時は驚きましたけど。ああ、ノルドって場所にも似たようなもんがあるらしいな。ええ、同じくらいの大きさですわね。形は違いましたけど。って何か気になるんですの？いや、力は一切感じねえ。ただの抜け殻だろ。中身がどうなったかは気になるが。中身？遅くなった。いい子にしていた。遅いですわよ、二人とも。すまぬ。ほう、
ゴーエン殿も一緒か。あら、ひょっとして色っぽい話でもしていたの？冗談じゃありませんわ。誰がこんな面倒くさがりでいい加減な人と。この主大好きっ子が男なんかになびくわけねえだろ。ああ、肺の構造あたりなら意外とタイプだったりすんのか。ほう、あら、まあ、ありえませんから。それに主大好きっ子とは何ですか。そもそもマクバーン、あなたには使徒の方々への敬意が。それなら僕も大概だけどね。あなたですか。久しいな、道化師殿。それこそクロスベルの一件以来かしら。そうだね、お互い大陸各地に行ってたし。これでシャーリーを除いたら西部の関係者は全員集合かな。ああ、戦記の娘は戦況を確かめてるんだったか。ええ、若干心配ですが段取りを詰めておきましょう。麗しくも気高いあの方が来られる前に。その必要はありません。あ、おお。こんなに早くいらっしゃるなんて。マスター、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ああ、こんなに早く会えるなんて。もう数日後になるかと伺いましたが、使徒の方々の間で何か変更でもございましたか。ええ、破壊殿とマリアベル嬢が報告方面を引き受けてくれました。それと博士が予定より早く最後の新規を完成させたので。博士も頑張ったじゃない。あっさり倒されたのがどうせ面白くなかったんだろ。久しぶりですね、カンパネルラにマクバーン。直接会うのは1年ぶりですか。そうなるかな。しかし相変わらず暑苦しそうなかぶりもんだぜ。いい風も吹いてるんだし、せっかくだから取っちゃどうだ。マクバーン、マスターに無礼でしょう。別に彼は私の部下ではありませんよ。しかしせっかくですから久々に手合わせしてみますか。あなたがこの面を剥ぎ取れたら私も夜風を味わえるというものです。ま、やめとくぜ。別に負ける気はしねえが勝ちきれる気もしねえ。あんたとの勝負はずっとそんな感じだったからな。え？そうでしたね、私が教えた剣の作法、もう少し身につけていれば違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ダーリンだって、あいつと一緒にすんな。お二人の関係は一体。それでは段取りを詰めましょう。減塩計画を取り戻すための第三の実験、闘争の果てに力が器に宿りしか否かを。제3장강철의고동해항도시의혼란결사는결사나름대로바빠보이네잘넘어간다6월10일토요일또돌아댕기다가자유행동할근거인것같네6월수국이피기시작하고초여름의조짐이보이기시작할무렵
제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쪽의 리브스에서도 드문드문 가랑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가랑비치고는 많이 내려 보이는데. 우산만 보면은 장마철인데. 수국은 이쁘다. 잘 심어놨네. 두 번의 지방 훈련을 거치며 각 방면에서 제2분교의 평판은 나름대로 높아졌고 자금과 장비 면에서도 더욱 충실해질 수 있었다. 자금이 생기는 족족 로봇부터 늘리고 보나? 뭐 종류별로 다양해 보인다 그래. 그 밖에도 직원 등이 추가로 보충되었다. 결국엔 또 일로 오는구나. 도르즈 본교 출신인 베키가 매점을 오픈하고 젤린 저기서 자고 있었네. 얘네 근데 이름 아직 헷갈리네. 비비였냐? 아, 린데구나. 우르스라 의대에서 숙련한 린데가 의무실 전속이 되었다. 비비는 기자였고. 그리고 학생들 쪽에도 작지만 큰 변경이 있었다. 전과라도 했나? 의자가 저렇게 남는데 벌써 주말인가. 크로스베에서 돌아온 이후에 삼주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 정확히는 19일간이군요 일단 내일은 자유행동일입니다만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알도 차릴게 붙지 않았어? 수영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레오 언니도 칭찬하더라고. 아직 42주 주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나도 훈련의 테니스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지. 곧 제도의 고등학교와 신선시합을 한다면서. 응? 저 떡도 신석이라서 마침 잘 됐다고 얘기가 나왔거든. 비는 안 그치려나. 방구 연습하고 싶었는데 예보에 하면 내시경부터 개꺼랍니다만 유나 씨는 이런 과목 쪽 예복습은 괜찮으신가요? 너도 참 알기 쉽다. 뭐, 기말 테스트는 다음 달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훈련의 동아리 활동의 공부까지 전부 소화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크루튼의 체스부는 시합 같은 것도 없잖아. 아니, 마찬가지로 제도의 고등학교와 친선시합을 하기로 했어. 기보 공부나 시드니를 지도하는데 제법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이 무뚝뚝한 수제놈. 고마워.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이 두 분도 최근 제법 사이가 좋으시군요. 세 달을 같이 지냈는데 좋아질 만하지.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곧바로 매점을 들여본다 했던데. 들여다보고 왔는데.
거기 좋더라. 각지의 상품 같은 것도 구비해놨고 최신 제국 시보도 있길래 그만 사와버렸어. 아, 교관님의 동창이신 백희씨가 여신 가게 말이지. 슬슬 이 본교도 사관학교다 하셨구나. 건물만 근사한 새 것이고 내용물은 언밸런스 했으니까요. 의무실과 원예 공간도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의무실 담당은 마찬가지로 교관님의 동창이신 린데씨였던가. 원예 공간은 샌디인데 진짜 순식간에 충실해졌지. 그래, 기갑병도 새로운 타입이 배치되었고. 그래도 네가 제국시부를 사다니 제법 의외인걸. 제국 본토의 정보가 주 내용인데 재미없진 않아? 뭐 그쪽 면에선 조금 긍정적이 되었다고나 할까. 크로스브레이크 기사도 나와서 최근에는 사고 있어. 그러고 보니 목차 쪽에 낯선 말이 있었는데 영방회의가 뭐야? 아, 벌써 그런 시기인가? 올해는 조금 늦던가요? 4대 명문인가 이게? 제국 영방회의.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말하자면 대귀족들의 회합이야. 참여하는 사람은 백작위 이상. 전통적으로 4대 명문이라고 불리는 내 가문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최자를 담당하지. 지난해는 생트아크, 그 하이암스 부장님이 주최했다더라고. 4대 명문, 들은 적이 있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대귀족인데 내전 때 두 사람이 체포됐지? 듣기로 아리 한 명을 체포했느니 어쩌니 했었고. 카이엔공이군요. 내전에서 귀족연합의 주재를 맡았던. 다른 하나인 알바레아공은 교관님이 97반이 체포했다답니다. 혐의는 영민학대와 화공, 공작의 차남이 체포한 형국이었다던가요. 그런 일이... 아니, 학대니 화공이니 아주 최악이잖아. 그래도 그렇구나. 그런 곳에도 97번이 얽혀 있었구나. 그 아버지를 체포한 차남이 그 루퍼스 총독의 동생분이신 유시스 씨지. 지금은 당주 대행을 맡고 계시다 들었어. 무너지기 시작했다곤 해도 이 제국은 기본적으로 귀족 제국가야. 느닷없이 모든 것을 폐지하고 모든 영방을 중앙정부에서만 관리할 수 있을 리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방회의가 갖는 의미는 아직까지 크겠지만. 그래도 대행이라는 걸 보니 그 유시스라는 사람도 나오겠네. 뭐 린 교관님의 동료라면 나쁜 방향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어? 딱히 교관님이 결혼 동료라 해서 신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 린 교관님은 그렇다 쳐도 다른 97번 사람들은 다들 좋은 분이셨고. 너무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캐릭터성은 정말 강하다 해야 되나. 되게 직성 같은 느낌이지. 이것이 단순. 어쩐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녕. 재밌는 이야기 중이었나 보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평소보다 조금 늦으셨네요. 아니, 그 이전에 전학생? 역시 예리하구나. 갑작스럽지만 너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기게 됐다. 예? 갑자기 말입니까? 그래, 둘 다 들어와라. 전과네 진짜? 아, 너흰... 굳이 소개할 것도 없겠지만 둘 다 일단 인사하도록. 내가 뮤제 이그레트 시계가から 7組에 이색しました. 今後と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 아슈 카바이도 戦術家からの移籍だ. 別に慣れ合うつもりはねえが
よろしくしたいなら考えてやるよ。그렇대이번주초7번으로이적을아높으신분명령이었으면어쩔수없지8번의시카바이드와9번의뮤즈이그리트크로스브레스의보고서를읽었다만둘다독단전행이다소지나치듯하다바로줄줄샌다또그처분도겸한다는것이되겠군아이해못한바는아닙니다만버기라하신다면저희교관들에게도책임이아니7번의인원은애초에적다때를봐서적성이있을법한이들을내권한으로옮길생각이도했다두지방의특무활동에서이만큼의이변이일어난이상은더더욱그건확실히앞일을생각해서란말씀이신가요넌어때두사람모두실력면에서나정신면에서나충분히해나갈수있을것으로설계됩니다본인들에게이견이없다면7번에서맞도록하겠습니다좋아주임문제는없겠지있어도없다해야지뭐이론과목도합동이니문제는없겠죠하지만우연인가카바이드쪽은마침정보국에서도이야기가있었는데정해졌군그래이걸로7번도5명이네 알다시피개성강한녀석이지만잘부탁한다예맡겨주십시오뮤제씨라우선본인들과이야기해봐야겠지이렇게됐어옮겼다이교시일반전술론그래도다른반에뭐비등비등하겠다이게기동방어다의도적으로적의주력을유인해유리한상황을만들어역습으로격파하지전력분산과유연한연결이필요로하지만제2분기의전력으로도가능한방어전술이다이부분까지는숙부님에서배웠던범위인데경찰학교에선이렇게본격적인강의까진나란히앉아있네그래도과연창과방패의연대로군요그냥생각해낼수있을것같은데그런이름이다있어죄다생각이개판이구만4교시국제정치재작년에서제목이나통상회의의경우절반가량의협정이효력을잃었지만나머지절반은지금도유효해서국교가단절된제국과공화국의다리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어그중하나가대륙횡단철도에관해각국이맺은협정으로다른제목이나국가들이라조금공부가부족했을지도모르겠는걸이름은알지만전문용어가나오면과연 NGO 에게가질수있는시점이려나요시시빠져가지고협정이랑깨라고있는거잖아정말제각각캐릭터성짙다고봐야되나5교시예술교양꽉들어쳤네아높으신분이었구나그럼들어야지그리긴장할것없다한주에한번찾아오는예술의시간귀족도평민도제국인도나머지도인생의양식을접하는시간을가지도록그럼저번에이야기했던선율화음율동말이다만오라이온17페이지에있는곡의첫소절을가사없이불러봐라예아니갑자기예얜또알겠다고대답을해잘한다이
감정 표현이라는 과제는 있지만 선율 율동이 정확한 것만으로도 이만한 안락함을 자아낼 수 있다. 여기에 화음이 더해지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 시키는 줄 알았네. 이렇게 끝이야? 별거 없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안경은 계속 쓰는구나. 뮤즈의 애쉬, 둘 다 이런 과목 자체는 바뀌지 않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나. 예, 걱정하실 것 없어요. 여유지 여유, 예술 수업만 빼면. 뭐 그분의 수업만큼은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다고 대응할 수 있는 알도 역시 대단하지만 그보다 크루트나 뮤즈인 그렇다 쳐도 애시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어느 수업에서 질문을 받아도 술술 대답하고 말이야. 기본적인 지능 차이 아니야? 말 다 했어! 지능 차이 맞는 것 같은데. 뭐 같은 클래스가 되었으니 공부도 협조하도록 해. 당연히 나도 상담해 줄 테니 편하게 이야기하고. 와우! 와우! 두 명 늘었는데 대화가 더 많아지는 기분이네? 뭐 그럴만 하구나. 두 명 늘었으면 많아지지. 여러 의미로 시끌벅적해질 것 같긴 하네. 기리츠, 네. 뭐 신고식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그건 그렇고 너무 갑작스럽단 말이야. 원래 클래스도 있었는데 둘 다 좀 그렇지 않았어? 에, 재무과를 떠나는 것 자체는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리인 교관님의 클래스라면. 아, 예. 너한테 물어볼 것도 없었나? 넌 리인 교관님께 무척 반발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꽤나 노골적이었죠.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래. 실력은 있고 수라장도 헤쳐나왔고 그 점은 인정해주지. 게다가 묘한 힘을 갖고 있다며? 그건 어디서 알았지? 기업 비밀이야. 말하는 고양이랑 알고 지낸다더니 먼 옛날에 장난감을 타는 기순이, 별별 웃기는 건서도 잔뜩 있으니까. 등무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신나게 비웃어주지. 너 진짜 같은 클래스에서 행동할 거면 말썽을 이렇게 좀 말아주었으면 하는데. 분명 괜찮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저희는 여러 의미로 린 교원님께 어떤 형태로든 관심이 있고 그건 애쉬씨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거든요. 하긴 듣고 보니 그렇게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건 관심 있다는 방증인가? 과연 납득했습니다. 너희 진짜 방심 못하게 절세. 보송보송 암예오나 무당검이라고 불러주랴? 각연한 백합이라 불러주세요. 무당검이는 뭐야? 그나저나 뮤즈도 애쉬도 7번 특목과 연구를 환영해. 리인 교관님한테 지지 않도록 서로 함께 힘을 내자.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른 클래스보다 인원수는 적어. 특무활동도 포함해서 협력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자.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갑병 교련, 아니 소형 요새 테스트려나요? 사람이 좋은데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슈바르츠의 허를 찌르자는 데는 찬성이야. 이것도 여신의 운명인가 보죠. 모쪼록 잘 부탁드려요.
내일 브리핑도 오후 3시 전략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그럼 각자 잘 부탁한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 7반은 애초부터 개성 강한 멤버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뮤제도의 시군도 만만찮을 것 같단 말이야. 이것도 인연일 테고 둘 다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관으로서, 7반의 선배로서 그 애들의 장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 뭐 단련시키는 거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말해. 알겠습니다. 맞다, 링군 아까 도착했는데 무엇이? 비 때문인지 어둑어둑하구나. 저녁엔 그친다 들었는데. 7반용 새 수첩 확실히 특무활동용 폐진 필요하지. 그런데 크로스배 훈련 이후로 7반도 제법 모양이 잡혔구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귀중한 경험이었을지도 몰라. 동청회도 한번 했고 높으신 분도 만나고 결사도 만나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멱살도 잡히고. 이렇게 보니까 많긴 했다. 얜 어쩔 거야 그랬어. 땅의 정령의 수장 대리, 그자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하지만 뭐 됐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 애쉬와 뮤젤 찾아 수첩을 주도록 할까. 그리고 린드 베키와도 다시 이야기를 해둬야겠어. 맞다, 비가 오는데 셀린드 학교에 가겠다 했었지. 조사할 게 있는 모양인데 일단 상황을 확인해볼까.